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지난 28일 개청식과 함께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옥의 지하 1층과 지하 3층을 빌려 사용하며 직원 151명이 진주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앞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국내의 문화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경남의 문화산업 발전과 문화 콘텐츠 재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주 혁신도시에는 11개의 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LH와 중앙관세분석소 등 8개 기관이 이전을 마쳤고,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시설안전공단 등 3곳은 내년까지 이전을 마칠 예정입니다.